민아 밥 나온다. 근데 왜? 밥, 밥. 아, 이거 다 먹었어. 감사합니다. 어? 엄마. 민이 이거, 이거. 민이 이거. 와, 뭐야, 고기 나오네? 어, 너무 귀엽지? 딸기 주쭈가베. 어. 곰돌이 있지? 곰돌이 안에 있지, 왜 그치? 귀엽다, 딸기. 그치? 곰돌이 딸기. 장미님. 섞어져가지고 진짜. 아, 너무 진할 것 같아서. 어때 맛이? 맛이 괜찮아? 좋아요. 맛 좋아요? 많이 드세요. 이거 풀려 먹어. 또 줘? 응. 왜?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아, 나 하루 종일. 아니, 많이 먹어야지 뭐 어떡해. 이상하게 있잖아. 응. 오빠랑 데이트 그때 할 때 있지? 응. 그때 우리 썸 관계였으니까, 그때는. 썸이지, 그때. 썸이 삼아. 그때 괜히 막 먹는 거를 너무 막 개걸스럽게 먹지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되게 그런 게 되게 편했다니까, 오빠 앞에서 뭔가. 근데 뭔가 잘 될 운명이어서 그랬나 봐. 근데 뭐 개걸스럽게 먹지 않았는데. 아니, 그냥 되게 그러니까 먹는 게 되게 편했다고. 초반에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치, 아,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나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있지, 오빠한테. 오빠는 뭐 아들 낳으면 예쁠 것 같다, 이런 거. 그런... 아니, 그냥 아들을 낳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어.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또 아들이 생겼잖아? 그게 너무 신기해, 아직도. 너무 신기한, 너무 신기하긴 해. 뒤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해도. 오빠랑 뭐 진짜 결혼을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실토실한 볼, 그 다음에 이렇게 입술. 아빠 닮았네. 코 보인다. 여기를 리은이랑 왔는데 또 임신한 상태에서 오니까 진짜 의미가 너무 있는 것 같아, 그치? 남한상수도 가야 되는데, 리은이한테 저 백숙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맞아. 백숙집도 리은이랑 같이 가면 좋겠다, 그치? 아, 내년에 얘 돌 때쯤에 한번 와야겠다. 딱 출산하고 1년 뒤잖아. 어, 그러니까. 돌잔치 한 다음에 그 이제 좀 컸으니까 돌잔치 때는 좀 걸어 다닐 거거든. 그러면 이제 너무 좋을 것 같아. 유나. 네. 아빠랑 손 닦고 자. 왜요? 니니가 아빠 손에 아까 딸기 뱉어. 왜요? 니니도 이제 여기 봐. 여기 니니도 여기 묻었어, 딸기. 응. 갔던데. 갔다 오자. 유나, 엄마 불러봐. 엄마! 엄마! 어머머, 뭐야, 뭐야? 엄마! 어머머, 뭐야, 뭐야? 진짜 뭐야?
사랑하는 다은아. 어, 고마워. 대박. 다은아. 응?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사랑하는 다은아. 사랑하는 다은아. 아, 뭐야.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고 이제 리은이 동생까지 생겨서 출산을 벌써 앞두고 있네. 다은이를 만나고 남다림의 내 가족이 되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리은이는 유치원 2년차 어린이가 되었어. 해맑고 착하게 자라는 리은이를 보면 아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아. 많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다은이가 임신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지만 항상 힘내고 잘 지내줘서 고마워. 이젠 둘째까지 생겼으니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프로포즈 때 여기서 했던 약속 앞으로도 꼭 지킬 수 있게 더 노력할게. 아빠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엄마는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엄마를 사랑하는 것. 사랑해 다은아. 힝 가자 가자 가자. 엄마 빨리 자. 엄마 깜짝 놀래켜 줄 거야? 예. 또 울고 있었구만. 어, 리은이가 먼저 줄까? 리은아 뭐야? 우와 뭐야? 리은아 고마워. 아 뭐야 오빠. 이거는 내가 읽은 편지고. 이건 뭐야? 어? 좋아요. 어, 뭐야? 좋아요. 좋아요. 리은아, 애기 사진이 있네, 여기? 리은이 동생이야. 아빠, 니은이 애기 앉았네? 어, 응. 애기 남자야? 네, 봐봐요. 어, 남자 동생이야? 니은아, 니은이랑 좀 닮은 것 같아. 응. 니은이랑 닮았어. 어, 엄마 눈물이. 엄마 눈물을요? 여보,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 진짜 신기해.
어, 이것도 오빠가 이것도 준비한 거야? 선생님, 근데 이런 걸 할 생각을 또 했어. 응? 편지 언제 썼지? 여기 와가지고 뭐 언제 쓴 거야? 아니, 어젯밤에 차에 내려가서. 어젯밤에? 차에 내려가서? 그래서 글씨가 엉망이야. 아, 진짜? 아니, 어젯뿐만이 아니고, 왜 우리 막 저기, 어쨌든 리은이랑 나랑 둘이 자꾸 사라지는 게. 어, 일하느라고. 아, 이거랑 뭐 이거 영상이랑. 몰래 맨날 하느라고 있는. 아, 난 요새 오빠가 자꾸 혼자 없어져서 나한테 뭐 정이 떨어졌나. 자꾸 혼자 없어져가지고 다음에는 내가 좀 이렇게 좀 깜짝 서프라이즈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오빠한테 받기만 해가지고. 에이, 뭘 또 받기만 해. 여보가 다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오빠 앞으로 행복하게 더 잘 살자. 고마워 지금까지. 이제 나한테. 어? 아우 너무 예뻐. 여기 진짜 예쁘지 않아 오빠? 오랜만에 밖에 나왔구만. 이나가. 유나 강 저 새 봐. 새 날아간다. 아니 저쪽에. 이니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 거야? 그래? 이니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 건데?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아빠 뽀뽀. 아빠랑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살면 되겠네. 엄마는 그래 누구해야지? 엄마랑 결혼 누구랑 하지 그러면? 엄마? 엄마 뭐 또 하면 안 돼. 엄마 그냥 혼자 살게. 아빠 얘 할까? 그럴까?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라고? 니은이. 그럼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누구야? 니은이. 한 3년, 불과 3년 전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싱글맘이었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뭐 뭔가 항상 이 가정, 남들과 같은 이 가정을 은근히 꿈꾸고 있었고 하지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살았었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뭔가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된 게 너무 꿈 같고 되게 그냥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꿈같이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매 순간이긴 한데. 아니, 나도야. 아, 큰일 났네. 저희 시어머니가 중간에 한번 되게 편찮으신 적이 있었는데 병원 로비에서 이렇게 쪽지를 써주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리은이랑 다은이가 남기 앞에 나타나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오빠가 내 인생에 이제 나타나 준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빠로 인해서 나는 너무 많은 게 바뀌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서 앞으로 내가 오빠 옆에서 평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게. 아빠가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라고? 니은이. 오, 보인다. 어. 언제 제일 재밌었어, 리은이? 아, 아빠
엄마가 이제도 잘 있었죠. 이지? 존재 간간하게 나와. 누나가 기다려.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엄마한테는 차연이에요. 아빠도 차연이에요. 차연이.